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짜증나. 짜증나. 왜 계속 이러지? 나 오늘 하지 말라는 건가? 아, 짜증나. 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만질 거예요. 저 이제 필터도 안 만질 거고요. 저한테 필터 아까 뭐가 더 괜찮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필터도 안 만질 거고 가만히 이 자세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또 만지면 또 사라질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내 손이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 손으로 변했지? 헬로 어게인. 아이. 이제 되겠죠? 잘 되고 있어요?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아,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르마가 왜 그래요? 저 가르마 이상해요? 오늘 좀 색다르게 원래 가르마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넘겨서 C컬로 끝에만 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머리도 좀 잘라서 이렇게 앞에도 1년 넣고 시간이 되고 있어. 다행이다. 넣고 여기도 막 넣고 해서 다 C컬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중 약간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된 그런 거? 맨날 뭐 가르마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저는 앞으로 색다른 머리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내일은 뭘 할지 좀 고민이 되네. 앞머리도 사실 이렇게 반 이렇게 넘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기면 좀 스스로가 좀 웃겨 보여서 아니야. 그냥 했어요. 눈 크게 뜨니까 무섭네. 생각보다 없네요. 다. 아까 봤는데 그귀 뚫는 후기 귀 저는 진짜 아팠어요. 전 이거 이상 저 이상 뚫지 않을 거예요. 일단 너무 아팠고, 사실 그렇게 뚫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뚫어야지 이제 귀걸이도 여러 개를 끼고 여러 가지 컨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저는 그래도 만족해요. 근데, 안 뚫을래요, 앞으로. 염색해요. 전 염색하고 싶지 않아요. 노란색을 했을 때 탈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때 원없이 했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흑발 예뻐요. 이거 이제 좀 거의 이제 갈색 됐죠. 제 머리 이제 아예 요 이제 다 저의 머리예요.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머릿결 오늘 완전 찰랑거리죠? 완전 찰랑거려요. 이린 언니, 저희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죠.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한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 보이스로 많이 찾아뵙잖아요. 근데 보이스로 찾아 웃지 마요. 보이스로 만 찾아뵙는 게 되게 버디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화장한 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버디들이 저의 민낯을 사랑해준다지만 저는 항상 예뻐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화장한 날이 언제지 생각을 해봤는데 스케줄 날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화장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스케줄 있는 날 왔습니다. 화장을 안 하는 제 자신이 좀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설에 집을 갔는데 혹시 몰라서 그것도 챙겨갔어요. 화장품이랑 리무버 이런 거 챙겨갔는데 설마 그래도 화장하는 날이 하루쯤 있겠지 하고 갔거든요. 그냥 그러고 왔어요. 안 했어요. 할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약간 집에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어지러운 건가? 내가 좀 안 걸어가지고 어지러운 건가? 생각을 하고서는 집이라도 열심히 걸었는데, 뭐 집을 걸어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집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요. 그래서 막 엄마가 준 사과 먹고, 배 먹고, LA갈비! LA갈비 먹고, 만두! 그다음에 떡국! 막 먹었어요. 저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과일 같은 걸 먹으니까 포만감이 더 차서 밥을 많이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엄마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배 주고 사과 주고 막귤 주고 이러니까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솔직히 잘못 먹었어요. 한 번에 떡국 몇 그릇 저 그러니까 그 밥그릇의 기준이 뭐예요? 저희는 그 떡국 먹을 때 일반 밥그릇은 좀 이만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좀큰 밥그릇이 좀 살짝 이만한 거고 그 다음에 이만한 거잖아요. 저희 집의 떡국 밥그릇은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래서 국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니 국그릇보다 큰데. 하여튼 엄청 커요. 그래서 만두 안에 세개 들어있고 만두를 그래서 많이 먹어서 떡을 별로 못 먹는 것 같은데 떡 최대 몇 몰라요 그런 거나 그렇게 세개 많이 안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다들 나 많이 먹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적게 먹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아요. 저 냉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집 가서 항상 온면을 시켜 먹었어요. 냉면 그릇보단 작은 것 같아요. 냉면 그릇은 너무 크지. 냉면 그릇 이만한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가로로 넓은 것, 이렇게 가로로 넓은 것보다 좀 세로로 넓은 거였었어요. 라면 그릇 비싸다, 라면 그릇. 예린님, 지금 어디예요? 저는 지금 소스 뮤직입니다. 나 아까 인스타 올렸는데. 해시태그 소스뮤직 뒤에 너무 잘 보이길래 했어요. 라면. 나 아까 라면 먹었는데 몇시 먹었지? 한 7시 50분쯤 아니다 48분이었어. 떡국 두 그릇 먹었대요. 나? 아니야 그거보다 많이 먹었지. 단발해주세요. 단발해보고 싶다. 단발 어떻게 생각해요? 데코 중. 단발. 너 단발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단발, 그때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어깨 선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그 머리 길이가.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에 닿으면은 고데기를 엄청 말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거안 좋아해서 그냥 자를 때 귀밑 한 2cm? 3cm? 그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졸업사진 보면은 진짜 똑단발 아무것도 고데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딱이지? 딱요 정도 되는 거에 이렇게 막 있었는데 네, 전 그래서 되게 머리로는 되게 편하게 다녔어요. 아무도 저에게 머리로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기르려고 했는데 많이 못 기르겠더라고요. 사랑니 뺐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아픈데. 단발하든 말든 예쁜 옌니 언니. 저 근데 언젠가 단발하고 싶어요. 소스뮤지 식구분들 저 단발하고 싶어요. 듣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말이 진짜 흰 양말이면은 약간 좀 이게 내 건지 이게 네 건지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양말이 앞에 뭐지? 흰색, 위에는 흰색인데 밑에 세 줄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제 건지 딱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헌 양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사려고
이제 거기 이렇게 통합팬데 들어가서 양말을 보다가 되게 귀여운 양말이 있는 거예요. 저 딱 신으면 위에 흰 양말처럼 보이고 밑에 뭐 두 줄인가 세 줄인가 있고 스마일 표시가 있길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몇 장 샀어요. 심지어 9,700원 이상으로 사면은 무료배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양말도 이렇게 막 골라서 샀어요. 이제 계산도 마치고 배송이 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그 배송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배송 완료, 여기 어디 지점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점까지는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한 내일쯤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같은 거 확인하다가 갑자기 뭐 정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결제 취소를 했나?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양말이 결제 취소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제 취소를 했나? 생각을 했는데 난 안 눌렀거든요. 근데 결제 취소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배송 그 첫 번째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서 양말을 못 샀어요. 심지어 다시 그 이제 산 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양말이 품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결제 취소가 됐지? 나 되게 나 살 땐 양말 많았는데 아 분홍색하고 초록색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두 개 샀는데 왜 벌써 품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슬프다. 그래서 케이스를 시켰는데 케이스가 왔어요. 케이스 귀엽죠? 유니콘. 자 이제 위로 갔다가 우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예요? 이거 얼마지? 뭐? 이 아니 이거 케이스요. 이거 나 얼마 주고 샀지? 전 비싼 거 절대 안 사요. 너무 아깝잖아. 이런 거 잠시만요. 내가 이거 얼마인지 좀 볼게요. 볼 수 있어요. 얼마지? 확인하기 힘들어. 기다려봐요. 나 꼭 찾아줄 거예요, 버디들한테. 이거 유니콘 얼마지? 기다려봐요. 얼마 예상해요? 얼마 예상하는지 적어봐요. 빨리 적어봐요. 빨리. 99만원? 아우 무슨 안 사. 39,800원 안 사. 7,900원. 에이 아니에요. 너의 목소리가 좀 쉰 것 같다. 내 목소리 쉬었어요? 제 목소리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만원? 1,500. 1,500원 너무 심했다. 이거 4,900원이에요. 이거 4,900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샀어요. 어딨지? 어디 보자. 내가 하나 더 산 게 뭐였지? 아 이거다. 이거. 이건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는데 이건 얼마인지 알아요? 놀라지 말아요. 이건 그거보다 이거 4,900원보다 비싸요. 8,900원. 아 그래서 엄청 싸게 샀어요. 전 비싼 거 싫어요. 물론 비싼 게 좋긴 하지만 더 좋고 좋은 재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제가 살 때는 싼 게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절약하는 아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돈도 얼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써도 너무 싼 것만 사서 그런가? 핸드폰 배경은 뭐예요? 아 이거 그때 보이스에서 말했던 거예요. 이거 어 여기 막 불나가 뭐야 우와 근데 또 이거는 달라요. 이거 뭐냐 이거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노란 배경이에요. 헛 언니 앞머리 없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게 어떤 모습일까? 옷은 어디서 사냐고요? 옷도 이런 데서요.
그래서 그래서 옷은 그냥 원하는 거 사도 되게 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싸게 샀네. 먹을 거에 돈 많이 쓰냐고요? 그래도 그런 데서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장 뭐뭐 했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웠다. 다 했어요. 그니까 이렇게 VA 하러 왔지. 저안 하면 안 와요. 뒤에 이거 부츠 어디서 샀냐고요? 털수이님이 뒤에 두고 갔어요. 노랑머리 그립죠? 솔직히 많은 분들 그리워할 것 같아요, 이 머리. 그리고 이때 화장도 되게 예쁘고 머리도 되게 그 인형 인조 모발처럼 돼 있네. 이거 부츠 예쁘죠? 이렇게 둬야죠. 됐나? 됐다. 금발린 지금도 이뻐요. 예쁘단 말 들어도 좋네. 눈 진짜 크게 떠봐요. 진짜 못생긴 거 보고 싶구나. 내가 진짜 크게 뜨면은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다들 대답이 느려야 보여줄 거예요. 박수 쳐주마. 하트 해줄게. 어디든지 나 너무 진짜 눈 크기 어떻게 뜨지? 이렇게 떠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떠야 되나? 저 진짜 쌍꺼풀 없는 애 같죠? 나 했어요. 그니까 이제 하트 주세요. 하트 300만 해줄게요. 진짜 해주기. 나한테 무섭게 눈을 크게 떠. 이상해, 뭐님. 하트. 옛날에는 하트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뭔가 했다. 오늘 화장 진짜 신기해요. 봐요. 진짜 이거 거의 속밖에 안 채웠어요, 라인을. 그리고 끝에를 갈색으로 연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실도를 하고. 300만 넘었어. 뭔가 하트 많으면 인기쟁이 된 기분이야. 화장 누나가 있어요? 제가 한 날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옛니 안 졸려?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11시 22분. 와, 저는 지금 저 보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나 머리 왜 굴곡 져있니? 갤럭시가 좀 뽀시시하게 나오는 것 같아. 아이폰에는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네. 화장 몇일 만에 했어요? 며칠? 진짜 놀라지 말기. 예상해봐요. 화장을 며칠 만에 했지? 봐요. 캘린더를 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내가 화장을 우리 스케줄이 오늘 있었죠? 3주 넘은 것 같은데? 3주? 3일 무슨 한달 정도는 아니다. 한 3주. 아, 추석 연휴 그때는 안 했으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안 했어요. 약간 좀 배워야 할것 같아요. 그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약간 지금 제 친구들은 되게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화장하는 법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제그 고등학교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더잘 꾸민 것 같다면서 이제 화장하는 법도 까먹었냐고. 예린 언니 살 빠진 것 같아요. 살 빠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늘 똑같은 몸무게가 늘 그렇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몸무게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냥. 화장 못하는 멤버 또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나마 신비? 근데 다들 잘해요. 화장 까먹으면 어때요? 버디는 안 까먹잖아요. 그럼요, 안 까먹죠. 머리 부시시해. 이말 진짜 진짜 너무 좋은 말인데. 아니 나안 말할래. 지나가서 까먹었어. 댓글 언니 하이는 뭐 입고 있어요? 바지염. 바지. 바지. 안 보이지? 바지. 추리닝 바지. 저는 추리닝이 제일 좋아요. 어?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응?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는데요? 뭐 내가 틀어놓은 거? 이거요? 이거 노래? 이 노래? 노래 소리 들려요? 얘예요. 이 노래? 이 노래요? 이거 제가 편집하고 있는 편집실에 예린이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편집실에 막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조명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굴도 평소 다른 느낌. 저는 화장하고 머리 스타일마다 얼굴 느낌 다 달라요. 매일매일 다를걸요? 전좀 도화지예요. 도화지 하니까 얼굴에 눈코입 없고 그냥 그리는 것 같잖아. 너무 혼자 웃나? 미안해요. 뒤에 누구서 아니 내 사진이야 왜 다들 난지 모르지? 이거 저예요 저 멀리서 본나 아니에요? 다시 예쁘게 됐다. 이거 남자 아이돌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이게 머리도 길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여잔데? 나 볼더 빵신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응? 괜찮은데? 응? 괜찮은 것 같아. 아니네. 미안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아니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잖아. 일단 제가 어제 6시에 났어요. 저 요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잠이 잘 누워도 안 와가지고 늦게 자고 오늘 한 6시간밖에 못 잤어요. 6시에 잤다면 다들 12시 일어난 걸줄 아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는데 진짜 게임이 좀. 나 진짜 게임 진짜 대박이에요. 그 앵그리 버디 게임 알아요, 여러분? 그 만약에 피쉬왕에서 맞추는 거 앵그리 버디 2 그거랑 이제 앵그리 버디 친구도 나와서 이제 계속 구슬 깨맞추는 거 있는데 그거 제목 기억 안 나네. 이제 그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생명이 떨어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10시가 지나 있어요. 제가 그 리그가 있어요. 리그에서 1등을 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계속 그거 티켓 사서 해요. 아직 근데 여러분 아직 현질 흔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동영상을 무료로 보면은 그 티켓을 공짜로 줘요. 그래서 그 티켓으로 이제 모르는 유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기면 그 이제 또 점수별로 별이거든요. 그게 별 받는 게 다른데 별을 많이 받고 이렇게 추첨을 하면은 많이 많이 있으면 1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몇 단계까지 있지? 그걸 모르는데 1, 2, 3, 3, 3 아니면 4 지금 리그 중인데 그 리그 그 기억 안 나네. 여러분들 아이디? 나이 아이디 아이디 이런 거 알려도 되나? 안 알려준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예요. 그래서 되게 그 게임에 지금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원래 옛날에 하고 있다가 안 했었는데 다시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도 1등 만들어서 다음 리그로 넘어가서 또 1등해서 제가 그 최종까지 가서 1등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전 아직 아기죠. 슬프네. 이제 너무 말 많이 했으니까 댓글을 볼까요? 컴퓨터 게임이에요? 아니요, 저는 컴퓨터 게임 안 해요. 저는 거의 핸드폰 게임이지. 오늘 또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어요. 나 너무 게임하는 애 같다. 오늘 지효가 그 제목이 뭐지? 지효가 프렌즈 마블을 깔래요. 재밌다고. 그래서 깔았어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원래 오늘 밤엔 지효랑 한판 붙기로 했는데 아직 안 붙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늘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그것도 이제 저의 실력으로 인해 꽃길만 걸어야죠. 아이, 저 너무 재밌네. 나 요즘 게임이 진짜. 요즘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모두의 마블? 그게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닌가? 모두의 마블하고 프렌즈 마블하고 똑같은 거죠. 그 내가 땅 사는 거. 근데 그거 솔직히 약간 게임용으로 약간 운빨 같아요. 솔직히 내가 그 주사위 조절한다고 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게임 운영진에게 맡겨야 될것 같아요. 이 방송이 라이브가 맞다면 머리를 휘날려 주세요. 현질하면 다 이김. 그치. 그거는 엄청난 아이템과 엄청난 캐릭터를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그 캐시로 사는 건데, 당연히 그러고도 못 이기면은 그건 진짜 별로다. 이겨야지.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임이. 어? 현질 유도 게임이죠. 아니에요. 안할 거예요. 라고 하다가 이제 몇줄 이해하고 있겠지. 당신이 예린이가 맞다면 윙크해 주세요. 너무 못생기겠나? 댓글. 빨간 머리, 빨간 머리엔. 아까 예원이에게 깃똑이 왔네요. 아, 뭐야? 저한테 겐톡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단체톡이었어요. 나는 예원이 뭐 있어 이렇게 왔을 줄 알고 켰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라이브가 맞다면 오늘 뭐 드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타로 미크티 라면. 나 이거 안 먹었어요. 나 지금 약간 좀, 아! 아메리카노!
왜 이리 라이브 확인 댓글이 많아. 그래, 왜 라이브인 걸못 믿어? 누가 봐도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라이브지. 무슨 라면 먹었어요? 그거 풀라면. 아니 왜 내가 라이브를 켰는데 지금 나한테만 집중하면 되지. 왜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다른 멤버들은 뭐해? 이렇게 왜 계속 물어봐요? 내가 별로구나? 내가 그냥 나보단 다른 멤버가 오길 바라는구나? 저한테만 집중해 주실래요? 궁금해서요. 궁금하면은 나중에 물어보던지. 오늘 며칠이냐? 2월 22일 목요일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다른 멤버한테. 왜 나한테 물어봐요? 흥. 그리고 계속 컴백 스포 해달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뭐 하면은 뭐야? 나안할 거예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안 좋아해요. 이게 라이브가 맞다면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들 그런 궁금하지? 피부 관리법? 피부 관리? 잠잘 자고, 잘 먹고, 잘 씻고. 근데 진짜 잠이 중요해요. 잠잘 자면 피부 재생 잘 돼요, 여러분. 언니의 머릿결 방법은? 내 머릿결 방법은? 내 머릿결 방법은 에센스 진짜 꾸준히 발라요. 나 이러다 오늘 1시간 채우겠다. 1시간 하고 싶다. 너무 재밌다. 나 1시간 돼요 이거? 예, 재밌다 이거. 나 되게 심심했는데. 심심했어요. 빨리 자. 시도 잠안 오고 둥. 이린 언니 케이스 어디서 사요? 인터넷. 다들 털수이 짜증났네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버디 여러분들에게 예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린 언니 오늘 뭐 했나요? 오늘은 이투스 콘서트 발음도 안 되네. 이투스 콘서트 가서 춤하고 노래를 추고 왔습니다. 무릎 똑똑 소리 났어. 이투스 콘서트. 내일은 이름이 뭐였지? 그 구체적인 이름. 내일은 평창 메달 플라자 헤드라이너 쇼에 갑니다. 어딥니까? 강릉입니까? 강릉입니다. 좀 추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춥겠죠? 추울 것 같아요. 추운 거 진짜 싫은데. 어머, 되게 이상한 댓글 엄청 많네. 이게 라이브가 맞다면 입술 뭐 발랐는지 알려주세요. 입술, 이거 내 입술. 뭐지? 그거 옛날에. 잡지 그 개인 화보 찍을 때서도 말했는데 그거 그 제품이에요. 46호 46호 되게 너무 좋아요. 이거 거의 한 1년째 거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낯에 바를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브가 맞다면 못생긴 표정 지어주세요. 싫어요. 내가 못생긴 표정 지으려고 이렇게 라이브 화장해서 킨줄 알아요? 이게 라이브가 맞다면 이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거 물어보지 마요. 난 내가 예쁜지도 모르겠고 귀여운지도 모르겠고 못생긴지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되게 얄밉다. 미안해요. 지금 어딘가 여기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 이거 무슨 방이에요? 영상 편집방. 영상 편집방. 와, 여기 앞에 그런 걸어야겠다. 제가 나중에 사줄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사겠습니다. 왜요? 사실 아니면 제가 핸드메이드 그런 거 다녀서 해드릴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그 털수인님 밑에 밑직원이 없어서 아직 책상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세요.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방송하시죠. 이 자리에 앉을 직원을 구합니다. 아주 영상 편집, 난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한다. 나는 진짜 모든 거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찍는다 하시는 분 한번 지원해 주세요. 그 뭐지?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이렇게 한국말도 못할까? 그거. 나는 그거. 아, 내가 좀 쉬운 말로 생각났다. 시험에 응하시면 결과는 털수이님이 말해줍니다. 이걸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네. 아니, 너무 슬. 면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면접. 아이고, 예. 아, 민망해. 네. 면접이요. 면접 이제 봤으면은 결과를 뭐라고 해요? 결과? 응. 면접 결과지. 그냥 면접 결과인가? 다른 용어 없어요? 결과. 면접. 합격 불합격이지 뭐. 합격은 네, 합격이란 말. 왜 이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아, 지금 좀 바보 같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 연계국어. 아, 합격 여부는 털수인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 그랬어요. 면접을 보시면 합격 여부는 털수인님이 정해주십니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시험에 응하면. 어떻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아,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거 여러분들 이제 집에 다들 각자 생활하시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사주잖아요. 뭐 선물 받거나 이렇게 스킨, 로션, 막 모든 제품을 다 선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한번 쌓일 때좀 많이 사두는 경향이어서 그거를 사고 보관해 두다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유통기한이 그 스킨, 로션, 화장품 이런 거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다 넘어 있거나 이제 가까워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킨을 다 써가지고 스킨을 샀어요. 요즘 그런 거 인터넷 엄청 쳐서 봐요. 천연 화장품. 그다음에 여기에 나쁜 게안 들어가 있는 것들. 요즘 그런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게리 뷰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샀어요. 제가 그래서 스킨을 샀는데 아직 안 써봤어. 아직 안 왔어요. 좀 기대돼요. 아직 로션은 거기서 샘플 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샘플 써보고 살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누가 너무 귀신같이. 누가 너무 귀신같이. 인터넷 많이 본다니까. 그 화해 앱? 그거 보신다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어제 깔았어요.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고 최대한 저렴이 제품으로 쿠폰 받아서 가입이 안돼 있는데도 가입하고 그렇게 샀어요. 나중에 사고 좋으면 후기 알려줄게요. 어떤 분이 사과를 하셨네요. 예린 언니 못생긴 표정이나 표정이나 달 아. 못생긴 표정이나 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장난이었습니다. 어우, 저안 화났어요. 그냥 넘어가요. 뭐 그렇게 뭐 댓글까지 남기시나. 그냥 장난이죠. 이딩 누나 웃을 때 천사 같아요. 그럼요. 저는 아직도 별이들의 영원한 천사죠. 민망.
스킨은 너무 싼거 쓰지 마요. 이거 나름 그렇게 싸진 않던데. 저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긁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부 예장품으로 된 적도 있는데. 이목이아픈저에게저희여자팀장님이이렇게이런식혜를주시다니지금목이너무아파는데감사합니다 차가워아나진짜못생겼다 그거 TN 고등학교때까지그거썼어요 TN 왜어디가세요아예화장실가없네아안녕히가세요 나가실래깜짝놀랐네그래서찬걸잘못먹어요그래서그거를쓰다가이제색다른것도이제좀한살한살먹을수록쓰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스킨뭐샀을까요맞춰보세요그나름순위있던데순위높았는데댓글몰라요그러니까맞춰보라고요왜안맞춰전화왔다당신몰라왜거지들에게한마디할래자너가누군지소개하고그다음에말하면돼시작잠시만내가목소리너무작게냈어자크게시작크게말해나는신비구야아나변이돌란말이에요그래서먹고싶냐고요커피우유사러왔어요커피우유나지금잔치시키먹고먹고있어먹고있다고요잔치집식혜우리회사에있는거아내가회사에음료수가지고갈까생각했는데언니 VF 하고있다그래서와그냥왔어요자그래서한마디해봐자버디너무늦게가지말고응응 VF 끄고얼른주무세요 안돼내방송은보고자야돼 VF 끄고얼른주무시기바랍니다여러분 자끝이에요뭐라고요끝이에요네끝이에요여러분누나요돌아다니지마세요누나요눈엄청와요눈엄청오는거예요바람이엄청불어아바람이많이분대요 이거얼마예요무튼언니이따봐요안녕버디도안녕아이상여자친구막내중에한명신비였습니다오신린멤버들사이좋아요한번비웃고갈게요아사이좋아요 어떻게이런질문을하지아니누가봐도사이좋아보이지않나 어떻게사이좋냐고물어볼수있지사이좋아요어떻게사이좋냐고물어보지뭐여기서사이안좋아요이러면은뭐 너무메소드연기같았죠미안해요사이좋아요다른멤버뭐라고저장되어있어요저는그때말한거이후에변하지않았어요여러분번겨쳐요지금엄청막난리예요진짜눈물나진짜요잠시만요여기왜자너야나지금뭐하는지알아 너멈췄어왜나지금 VF 중인데에나지금 VF 중이야야내실수했나지금 VF 중이야멈추지마 VF 중이야응버디들에게한마디할래원스도보고있을수있어안녕하세요자저너가누군지도다소개해야돼알겠지지금요지금하고있어이거근데너연결좀불안정하다
말해봐 말. 안 듣나?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우리 요즘 너 근데 엄청 끊긴다. 왜지? 제 방에 폰 좀 안 터진다. 나 LTE인데. 아니 내 방이 안 터진다. 너 연결이 풀. 내가 그런가? 아니야, 내 방, 내 여기가 방이 이상하대. 아 잠깐만, 내가 와이파이가 아 다른 걸로 된다. 어머. 갑자기 영상 통화와. 어, 다 됐나? 됐어? 된겨? 막 다시 연결 중이었는데. 됐어! 나 숨 쉴 것 같아. 너 쉴게? 아, 너! 자, 이제 말해봐! 안녕하세요. 계속 끊겨. 됐어. 꿀잼. 꿀잼. 나 지금 혼자 하고 있어. 너 얼굴 보여줘도 돼? 안 되지? 괜찮아? 아, 나 괜찮은 거 같아. 너 근데 되게 괜찮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여주지? 이렇게 됐나? 내가 이쁘게 찍어줄게. 됐다. 안녕. 안녕. 잘했어. 내가 네, 이제 거디랑 놀아. 내가 하고 연락할게. 뾰병 뾰병 뾰뾰병 뾰병. 여러분 이제 충남도 이사를 했네요. 지우는 민낯이 예뻐요. 나는 민낯으로 할 용기가 없어요. 나도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혼자 화장하는 방법을 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오 진짜 메이크업 선생님 화장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왜 이렇게 화장을 못할까 궁금해. 얼음 있어요. 안 들리네.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좋아요. 그래서 버디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 화장을, 내 눈, 내 피부, 내 입술. 립만 발라도 예쁜 얼굴. 에이, 기분 좋아가는 말이다. 이게 라이브라면 캡처 타임을 주세요. 왜 여태까지 캡처했는데 예쁜 사진이 안 났나 보죠? 그러니까 예쁜 사진, 예쁜 표정을 지어야겠지? 별로 안 이쁜데? 예쁜 표정 연구. 예쁜 표정이 제일 힘들어. 난 진짜 예쁜 척, 귀여운 척이 제일 힘들어. 근데 또 그걸 잘해야지. 프로 아이돌이니까 열심히 연습할게요. 언니 그래서 스킨, 아 우리 스킨 얘기하고 있었지. 오늘 아까 나왔어요 댓글에. 그래서 그 스킨을 샀어요. 아직 안 써봤지만. 그래서 쓰고 말해줄게요. 이제 로션도 사네. 로션 추천 댓글로 남겨. 아 못생긴 척 해줘 이런 거 쓰지 마요. 그냥 못생긴 거 찾아보세요. 난 지금 예쁘고 싶어서 V앱을 켰는데. 알겠어요? 머리 빨리 기르는 방법 알려줘요. 나도 몰라요. 나도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아니에요. 저 머리 길어요. 나 머리 길어요. 머리 여기까지 돼요. 엄청 길죠? 안 알려줄래요? 어떻게 머리가 기는지. 내가 분명 브이앱을 키면은 버디들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엄청 기네. 그럼요. 저 엄청 길어요. 이 머리가 또 엄청나게 이렇게 쑤 이렇게 이어져 있는 신기한 머리잖아요. 루루루루루. 아토? 아토크림? 반 구경해주세요. 반 구경해줘도 돼요? 예. 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구경? 안 돼요? 아, 요 방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입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입구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방이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앉았던 곳, 네, 신입사원을 구합니다. 네,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막, 오, 막 이런 게 있고요. 막, 오, 이렇게 있는데, 또 막, 오, 여기 막 이렇게 폴라로이드가 붙여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둔. 아,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 오, 오. 에이, 나와도 됩니다. 엠버 풀린 거라서 아, 상관없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마침 은하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중이에요, 여러분. 맛있죠? 자, 소스뮤직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 소스뮤직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원해 볼까요? 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소스뮤직점? 아니, 제가 뭐합니까? 제발. 와, 나 진짜 기분 나쁨을 봤어. 언니들은 왜 똑같은 티만 입니?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눈앞에 보이는 티 제일 먼저 입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디 막, 꾸미고 나갈 것도 아닌데, 응? 똑같은 티 입는 거지, 응? 못됐다. 기분 나빠. 패션 지적 받았어. 기분 나빠. 금발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용기가 있을 때, 아직은 이 머리색이 좋아요. 아직은 내 머리가 좋아요. 팀장님 애교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 한번 하실래요? 예? 애교하실래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부라도 입사하고 싶다. 청소는 제가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제 연습실 청소를 막 가끔가다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매니저님들이 피해요. 막 시킨다고. 앞에 있는 매니저님이 저를 무슨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하지, 다 하지. 내가 근데 말하기 전까지 안 하잖아.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안 하잖아. 내가 하잖아. 그렇잖아. 요즘은 삼겹살 먹으러 안 가. 나 진짜 삼겹살 안 먹은 지좀 됐어요. 그때 보이스 막내 라인이라 하고 난 뒤로 안 먹었어요. 그렇네. 언니 저 콘서트 때 언니 사인볼 받았어요. 우와. 나도 내 사인볼 나한테 없는데. 부럽다, 버디. 그거 진짜 하나하나 그 했는데 막 하다 보면은 안 나와요. 그 마크. 아닌데.
한국말로 생각했다. 이거 한국말 아니야? 네임펜. 두꺼운 네임펜. 유성펜. 유성펜이 안 나와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계속 얇은 걸로 하다가 두꺼운 걸로 하다가 그걸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엄청 버렸어요, 많이 그거 펜을. 보드마크, 아니 보드마크는 아니에요. 보드마크는 지워지잖아. 유성펜이죠, 유성펜.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마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유성펜이에요, 여러분. 역시 연계국어. 아, 이렇게 하면 턱살이 겹쳐. 오늘 예쁘고 싶어서 켰는데. 이거 근데 못생긴 표정은 못생겼잖아요. 막 투턱하면 못생겼잖아. 대답이 없는 그대여.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이뻐. 털수의 신호사 이후에 방송 욕심 심하네. 이리니가 말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데 좀 방해 아니지. 내가 지금 나중에 들어올 신입사원을 위해 대역을 하고 있는 건데. 방해 아니에요. 예리스 뻔히 전치 뻔히 걸. 노랫소리 들려. 우리가 불렀네. 아, 정수리 나만 몰래 고개 숙이기 힘들어. 이제 저한 시간 할 건데 4분 남았어요. 이제 3분 4분. 아, 미안해요. 4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아, 진짜 한국말 너무 어렵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말막쓸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막 써도 돼요. 옷이 프리티해요? 그래요? 다들 되게 급하게 엄청 쓰시네. 예니 짱짱맨. 옌니 사실 한국말 잘해서 한국말 진짜 잘해요. 얼마나 조리 있고 똑똑하게 잘하는데요. 좀 양심에 찔렸다. 빨리. 이거 나중에 부자가 될 점이래요. 그런 거점 이런 거 봤어요. 막써 있잖아. 언니 발음 새는 거 귀여워요. 고마워요. 귀엽게 봐줘서. 어떻게 하면 발음이 안 셀까? 이렇게 말을 하면 발음이 안 셀까? 그냥 설레요. 힘들다. 요즘 꽂힌 음식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게 라이브가 맞다면 내일 멤버들과 함께 꽁꽁 싸매까지 못 갔다. 싸매고 공연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고 싶다. 추운 거 싫다. 맛을 보여줄까요? 네. 근데 못 보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15초!
언니, 재밌었어요. 아, 고마워요. 오늘은 화장이 잘 돼서 맨날 보이스만 하기 미안해서 이렇게 온 날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린이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봐요. 더 재밌는 얘기 많이 꾸려올게요. 안녕. 본격적인 얼굴 방송 끝입니다. 안녕.